KBO 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올 시즌 신인 선수들과는 별개로 태평양 건너에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젊은 선수 누가 생각나나요? 조은빈 선수도 있고 배지환 선수도 있고 또 심준석 선수도 있고 뭐 최현일 선수도 있고 엄형찬 아, 맞네요. 다 네. 있네요. 근데 저희가 오늘 소개할 선수는 피츠버그 소속 마이너리그에서 활약 중인 심준석 선수입니다. 정프로랑도 맞대결했던 인연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심준석 선수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준석 선수가 2023 시즌 국제 아마추어 유망주 시장에서 MLB.com 선정 전체 10위, 또 투수 2위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지난 1월 계약금 75만 달러에 피츠버그 파이리츠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례적으로 공식 입단식을 치러줬잖아요. 네, 그래서 심준석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고요. 또 제가 이번에 미국 출장 때 피츠버그 훈련장에서 직접 심준석 선수가 불펜 피칭 하는 것도 봤었고 인터뷰도 했었고 한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고 세계 야구를 재밌게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정말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피츠버그 계약 이후에 베이스볼 아메리카에서는 심준석 선수를 팀내 18위 유망주로 올렸고요. MLB.com은 팀내 25위 유망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규 선수 영상을 보는데 딱첫 번째 생각이 났어요. 아시안 게임 왔으면 좋겠다. 근데 명단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영상을 딱 보는 순간, 아, 진짜 아쉽다. 그러면 대박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영상이 좀 빨리 나왔다 그러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근데 뭐또 다음 아시안 게임도 있고, 여러 국제 아직 대회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리니까.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이 다듬어가지고, 그때 나와서 본인 좋은 기량을 펼치면 되고요. 한국이 잘 갔다. 외국인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외모도 머리가 외모도, 머리도, 피부도 완전히 지금 다 타가지고, 이제 맞아요. 현지인 선수처럼 또 느껴져가지고, 아, 너무 잘 적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한국이 어떻게 보면 덕수고등학교 시절에 심준석이 아니다. 와. 너무 좋아졌습니다. 와. 제가 최강야구를 하면서 그렇게 볼이 빠른 투수인데 볼이 무거운 선수는 또 심준석 선수를 처음 봤습니다. 그 네. 정도로 제구력이 없었던 거지, 볼의 무게감은 엄청났거든요. 네. 아, 근데 제구력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좀 아쉬웠던 키킹 동작에서, 미국을 가면서 키킹 동작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킹 모션도 짧아졌고요. 근데 변화구 컨트롤, 어떻게 보면 미국 자체의 하이볼을 잘 잡아주는, 메이저리그 심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중수 선수한테는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마운드에서 즐겁게 볼을 던진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준석 선수가 최근에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네. 사실 비자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야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비자 발급을 위해서 플로리다에서 도미니카 리그 갔다가 도미니카 공화국 갔다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지금 바로 어제 플로리다 브래든턴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차가 오늘 지금 촬영할 때는 안 맞아서 이따 저녁에 한번 심준석 선수랑 전화 인터뷰를 할 거예요. 심준석 선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근데 일단 참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열심히 공군분투하고 있는 심준석 선수. 무엇보다 지금 밝은 모습으로 야구를 재밌게 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선배로서 뿌듯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마운드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뭔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데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매일에서 볼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좋은 구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배로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본인이 인터뷰 때 3, 4년 안에 빅리그 만두에 쓰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게 뭐 꼭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자신감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선수들과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 스페인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지금은 루키 리그인데 워낙 지금 뭐 볼 스피드 98마일까지 나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곧 또 싱글A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얼마나 자신감 있게 자기 공을 잘 던질 수 있느냐, 잘 다듬어 갈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심준석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피츠버그 파이어츠의 투수 심준석이라고 합니다. 저랑은 3월 달에 만났었는데 벌써 2개월이 네. 훌쩍 지났네요. 어떻게 지냈어요? 계속 그 팀 훈련하면서 스케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시합하면서 시즌 준비하고 있고요. 몸도 다치지 않게 잘 이제 컨디션 유지하면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정근우 선배가 심준석 선수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피칭하는 모습 자체가 한국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직접 상대해봤잖아요. 타석에서. 그래서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심준석 선수 스스로가 느끼기에 이전의 고등학교 시절과 지금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고등학교 때는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좀 부담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뭐 뭔가 내려놓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한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고 하나라도 더 던지고 하다 보니까 밸런스에 조금씩 적응하면서 직구 커맨드도 많이 좋아지고 무브먼트도 계속 살아나면서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랑 만났을 때는 직구 구속이 한 95마일, 96마일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 나와요? 네. 지금 한 98마일까지는 계속 쭉쭉 나오고 있어요. 아, 네. 98에서 기본 95, 96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페스티벌의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뭐 회전수 이런 것도 굉장히 엄청 좋아졌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여기 와서 느낀 건데, 여기 뭐 선수들은 워낙 공이 다 빨라가지고 공이 그냥 빠르기만 한 거는 매력이 없어가지고 제 장점을 좀 직구 회전이나 커맨드 쪽으로 좀 살리려고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피드나 그런 건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있고요. 투수 코치님도 하시는 말이, 피칭할 때나 시합할 때 보면은 직구 회전이 너무 좋아서 직구가 알아서 뜨니까 조금 높은 공 그런 것도 너무 신경 쓰고 그러지 말라고, 너무 좋은 볼이라고 이렇게 계속 좋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되게 제가 성장하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레벨이 루키리그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는 건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시즌이니까 루키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가 몸 좀만 더 이렇게 탄탄해지고 계속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팀에서는 저한테 좋은 의식을 갖고 계셔주시기 때문에 저는 안 다치고 계속 잘 하면은 좋은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도미니카 갔다가 지금 다시 플로리다로 오신 거죠? 브래든턴으로. 네네. 실전 경기는 지금까지 몇 번 올라갔었어요? 실전 경기 지금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경기 네. 내용은 좀 어땠어요? 뭐 경기 내용 뭐 다 좋고 총 이닝 한 7이닝, 8이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볼넷은 하나만 줬고 뭐 점수는 아직 무실점이고 계속 좋은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직구도 되게 커맨드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원하는 대로 공이 잘 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비자 문제도 해결됐고 이제는 계속 실전 등판 하겠네요? 네,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불펜 피칭하고 금요일 날 이제 시합하는데 선발로 3이닝 정도 던진다고 스케줄 나와 있었습니다. 아, 그럼 처음 선발인가요? 첫 선발은 아닙니다. 아, 네. 이전에도 그러면 등판했었는데 이닝을 길게 던지지는 않았었죠? 이제 조금씩 늘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3이닝 가는 거여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저희가 뭐 직접 가서 봤던 부분도 그렇고 또 심준석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츠버그에서 정말 많이 관리를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본인이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피츠버그가 일단
너무 좋은 팀인 게 그냥 하나하나 시설도 너무 잘돼 있고 먹는 거에 진심인 것 마냥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리고 트레이너분들도 뭐 코치님들도 잘 챙겨주시니까 또 선수들이 다 알아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있어요, 선수들도. 어떤 기사에서는 심지어 선수가 도미니카 서머리그에서 6월부터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됐는데 골드팀에 배당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맞나요? 그 비자가 안 나온 상태였었어가지고 여기서 리그에 합류를 못해 썼죠? 있으니까 네. 그걸 그냥 도미니카 팀으로 배치해놓고 여기서 훈련하고 하고 있는 거였는데 이제 비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 그 리그에 해당되는 건데 그 갑자기 저도 한국 기사로 제가 갑자기 도미니카 뭐 골드팀 해당됐다고 하니까 저도 처음 듣는 소리에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플로리다 루키리그에서 일단 공을 네. 던지다가 뭐 정말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뭐 싱글A에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인 거죠. 진서 선수가 사실 미국 생활에 정말 잘 적응하고 있고 또 재미있어 하고 많이 밝아졌고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본인 스스로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좀 느끼고 있나요? 제가 느끼는 거는 운동하는데 즐기면서 제가 하고 싶어 한다는 걸 너무 적극적으로 느껴졌고, 팀 분위기도 워낙 좋으니까 그게 또잘 적응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훈련하는데도 더 도움이 된것 같아서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저한테 더잘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이 된것 영어랑 스페인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들었는데 하루에 매일 그 수업 시간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영어 수업을 하고 1시간씩 이렇게 영어 수업 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어도 따로 배우고요. 아니, 스페인어는 따로 배우는 건 아닌데, 애들이 알려줘가지고 조금 조금씩 머리에 집어넣고 있어요. 오늘 기분 어떤 건지 뭐 그런 거, 제일 기본적인 거 알려주는 것 때때로 한국이 그립기도 하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향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같아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한국이 막 가고 싶거나 그런 건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여기 혼자 있으니까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런 거는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조원민 선수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엄영찬 선수도 그렇고 그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과 소통은 하고 있나요? 그 원빈이 형은 얼마 전에도 통화하면서 계속 뭐 어떤지 물어봐가지고 연락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은민 선수가 더 현지에 최적화한 외모로 변함이 있었던 원빈이 형은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여기서 그냥 태어난 것 같은 얼굴이어가지고. 주선 선수. 워낙 바쁜 네. 일정들이라서 뭐 한국에서 프로야구나 이런 것들은 뭐잘못 챙겨보겠지만 동료 선수들 네. 같이 야구했던 선수들의 소식 같은 거좀 보고 있어요. 어때요? 가끔씩 스포츠 기사 들어가서 보는데 너무 그래도 친구들 같이 운동했던 고교 선수들이 좋은 소식이 들려서 전 너무 좋고 그래도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의 그 경기 소식이 제일 반가웠어요? 박명근 선수도 그렇고 이영철 선수도 그렇고 김선 선수도 그렇고 다 이렇게 고등학교 친구 성원의 소식도 조금씩 들리니까 그래도 잘안안 아프게 운동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고, 하지만 둘다다 야구를, 양쪽 다다 야구를 하고 있는 거고, 준서 선수는 빅리그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길을 위해서 지금 하나씩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건 정말 좀 많이 힘들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힘든 거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좀 약간 불편한 거는 그래도 항상 어쩔 수 없는 영어 소통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루키리그가 좀 약간 시즌을 늦게 시작하잖아요. 시즌 들어가서 빨리 좋은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빨리 시즌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루키리그는 몇 월부터 시작해서 몇 월에 끝나는 건가요? 루키리그는 6월부터 시작해서 8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음 주, 이번 주에 등판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 경기는 아닌 건가요? 팀이랑 연습 경기. 아, 네. 그 연습 경기를 통해서 이제 실전 경기 준비를 하는 거군요. 네. 어린 선수들이니까 몸을 잘 만들어서 실전 경기에 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근우 선배님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때 저 처음 최강야구 때 뵙고 인터뷰 저번에 인터뷰할 때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게 평가해 주시는 만큼 야구에 더 열심히 중에서 더 좋은 소식 들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뿅뿅.